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희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줄곧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내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성 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선 중진 의원이면서도 먼저 금품 제공을 요구했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돈 봉투에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윤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 모두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전협회장에겐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윤 의원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전협회장도 재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오늘 1심 선고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던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이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를 포함해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앞으로 사법 처리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선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과정에선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해왔습니다. 의원들과 지역 본부장에게 돈봉투 살포됐다. 아니 이거 구체적 사실은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번 판결문 곳곳에 송 전 대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재판부는 윤관석 의원이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좌장을 맡았다고 판단했고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송영길 경성 캠프에서 실질적인 조직 총괄 본부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두 사람과 송 전 대표의 관계에 주목한 겁니다. 이번 판결을 내놓은 재판부는 송 전 대표 사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의원은 임종성, 허종식, 이성만 의원 등 3명뿐. 재판부가 윤 의원이 돈봉투 제공의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실행을 주도했다고 인정한 만큼 20명에 달하는 수수 의원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는 뺐지만 수수 의원들 조사를 마친 뒤 추가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금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